또 인기 많은 배우 하면 광고 10개잖아요. 10개죠, 10개죠. 광고를 10개를 찍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아줌마 팬들, 뭐 어르신들 팬들 뭐 정말 많이 늘었는데 저는 정말 최대의 슬럼프가 겉으로 나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광고를 찍지만 집에 오면 혹은 촬영도 드라마 촬영장에 있을 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그 방을 못 나갔었어요. 이걸 오늘 소화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대본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주일 중에 이틀을 세트 촬영을 하는데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기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용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대본도 막 우리나라 드라마 사전 급박하니까 두 권이 막 늦게 나오고 막 세 권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 그거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나온 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막 오늘 나온 것까지 외워가지고 1, 2, 3 카메라로 한 번에 뭐 어르신들하고 쫙쫙쫙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한참을 혼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서 못 나가고 막 그때 어르신들은 정말 다 외워오신 거예요? 되게 무서웠구나. 그쵸? 무서웠어. 왜냐 어른들, 선배님들이 굉장히 무섭고 사실 지금은 안 무서운데 그때는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사실은 보냈죠. 그거를 한 5개월이 넘게 그런 거를 하니까 피가 마르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바깥에서 인기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더 두려워지죠. 그럼요. 그쵸. 그쵸. 더 네. 두려워지고. 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저 울지 않았는데. 진짜 무서웠나 봐요. 저 울지 않았어요. 아니, 저 울어달라고. 네. 슬프면 우세요. 괜찮아요. 저 한 장만. 왜 우세요? 아, 너무 똑같은 일을 겪어가지고. 아, 휴지 좀 주세요, 여기. 휴지 좀. 네. 아, 네, 그게 이제 진짜 너, 진짜 너무 공감이 되니까 아, 네, 맞아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원 프로할 때 누구보다 잘 아니까 공주 역할했던 그 드라마예요. 네. 시청률 3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아, 시청률 좋았는데 네. 세간의 어떤 그 평가는 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나요? 아, 그러기도 하고 너무 못하겠는데 계속 이제 촬영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네. 근데 시청률은 또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보는데 저의 이렇게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죠. 괴롭죠. 자꾸 놀림거리 되고 사람들한테 연기가 패러디하고 남부의 공주 남부의 공주다 이렇게 말투 흉내 내고 이게 여배우들은 눈물이 있네. 아.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기분 나빠요, 사실. 나쁘겠죠. 정말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빴구나. 네, 굉장히 나빴죠. 근데 또 그거 보면은 또 기분 나쁜 척 하면 안 되죠. 쿨하게 돼. 쿨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더 곰고. 그렇죠, 네. 야. 나라 구속도 없고, 눈치도 없는 줄 아느냐. 어머, 어머.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데 이게 깜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아마 연기를 하시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이 토크쇼가 어느 면에서는 자신감을 많이 갖게 해요. 담력 키우는 데는 짱이에요. 토크쇼. 아니 이봐요. 우리가 목숨 드는 프로에서 담력이랑 키워간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소소하게 하십니까? 저희는 여기에 사안에 걸었어요. 과외 선생님들한테도 연기를 좀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 사실은 학교, 대학교 강사님한테 되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근데 연기를 처음에 되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뭐, 이 대사를 좀 이렇게 재밌게 쳐봐.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가르쳐주는 연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일단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 너 내면을 들여다보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혼란이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근데 그분이 이제 투잡을 하고 보험도 함께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연기 선생님한테 보험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좀 손해를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손해를 좀 보고 해지를 하고 하나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아픈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연기 배우려고 보험 들었다는 거. 네. 네, 보니까 눈매겨운 네, 사연이죠. 그러니까, 근데 연기에는 되게 도움이 됐겠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삶을 확 알았죠. 아,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한지 씨 남편분이 공서분이시라 그런지 모니터 방법이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대본을 읽는데
관심을 갖잖아요. 네. 대본이 이렇게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네네. 다음 내용 어떤지. 이렇게 씩 보더니 굉장히 자기 직업적인 관점에서 대본을 분석을 해줘요. 예를